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서는 단연 1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6시 이후에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한겨레 신문이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감으로 1등 윤석열 27.5%, 이재명 2등 22%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8.9%, 안철수 5%, 홍준표 2%, 오세훈 2%, 유승민 1.9, 정세균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도층이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돌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가장 의미가 있는 조사가 이겁니다. 야당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이 56.7%입니다. 아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7. 반올림하면은 57대 34입니다. 57대 34입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입니다. 서울 지역. 자, 그런데 이 중도층에서 보면,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할때 보면 이념 성향을 밝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하면 전국의 한 25%가 나는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한35% 됩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30% 돼요. 중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중도의 민심이 결국 정권을 결정을 하는데,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사람이 61%나 됩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30%. 이 중도층에서는 6대 3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중도층이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돌아서 보수와 손을 잡아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위기, 민주당 정권의 위기죠. 민주당 정권의 위기가 왔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보궐선거는 슈퍼 보궐선거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총선, 거의 총선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드높여준 것이 바로 이낙연 대표 시절의 민주당이었습니다.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었는데,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당헌에 따라서 그 당헌을 개정을 해가지고 후보를 냈더니, 거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단일화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지지율이 급등하고 LH 사건 터지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어제 오늘 사전투표가 매우 높습니다. 사전투표가 높으면 보통 이 정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 투표이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이대로 쫙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정권 교체가 될 거냐? 그렇게 또 낙관할 수는 없는 거죠. 한국의 정치판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다만 하나의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단연 1위, 윤석열 총장 쪽으로 범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국민의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있는,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우선 달라져야 됩니다. 김종인 체제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었으면은, 그 당대표가 당을 혁신하고,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필요하면 당명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윤 총장이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다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고 해서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그래야 단일화 드라마를 다시 만드는 뭐 그런 길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권에서도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반성을 하든지 분열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반성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의 이 극좌 정책, 국민을 화나게 하던 정책 이거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 이제 뭐 레임덕이란 말을 붙이기도 못할 만큼 급전직합니다. 급전직하. 3월 9일 내년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과 11개월 이후입니다. 정확하게 11개월 이후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은 정말 긴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낙연, 민주당, 문재인 이 사람들이 죽을 꾀를 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죠.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이번 보궐선거가 매우 싱거운 선거가 됐을 겁니다. 거기 당선됐다 하더라도 1년짜리 시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후보를 내었다가 지금 된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 유지가 아주 의문시 되는 상황으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좌충수로 망한다. 이건 한국 정치의 제1원리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왜 좌충수로 망하느냐? 오만방자하기 때문입니다. 오만방자하면은 반드시 죽을 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이겼다고 해서 또 오만방자하면은 또 거기서 또 좌충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니까 보수가 통합하면 이깁니다. 좌파는 좌충수로 망하는데 좌파가 겸손해지면은 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